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겨울 보습 꿀템들 4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전부 다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한 번씩 다 써봤을 만한 제품이기도 해요. 그만큼 효과가 좋고 확실하게 보습이 챙겨줄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피부 타입을 먼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저는 여름부터 늦가을, 환절기쯤까지는 약간 유분이 올라오는 수부지 타입이고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질수록 얼굴 그리고 몸 피부도 점점 같이 건조해지는 타입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오일 베이스가 들어간 제품들을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제품은 브링그린 사철수 카밍 약산성 토너 패드예요. 얘는 이렇게 열면 바로 쑥 향기가 확 올라와요. 근데 얼굴에 사용을 했을 때에는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딱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환절기에 특히 정말 잘 썼던 제품인데 환절기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무난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부드러운 패드에 토너가 듬뿍 적셔져 있고 패드는 늘어나는 타입이라서 턱이나 이마에도 붙이기가 되게 좋아요. 닦아내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3분 정도 가볍게 붙이고 있으면 피부가 좀 시원하게 진정되어서 겨울 홍조가 고민인 사람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트러블보다는 홍조나 푸석한 피부결 이런 거를 케어하기 좋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열이 잘 올라서 홍조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에게 더 추천해요. 패드 자체의 밀착력도 좋고 수분감도 꽤 적당하고 흡수가 정말 빨라서 촉촉하지만 끈적임은 없는 마무리감이기 때문에 평소에 끈적이는 스킨케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 후에 즉각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수분을 머금어서 약간 말랑말랑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나고 그 이후에 바르는 스킨케어가 피부에 좀 더 잘 스며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오일의 내추럴 오일인데요. 이거는 처음 출시됐을 때 한 통 다 쓰고 두 통 지금 구매한 제품이에요. 저는 평소에도 바이오 오일을 진짜 엄청나게 좋아하기는 합니다. 이거는 기존 제품이랑 효능은 똑같은데 성분을 아예 100% 천연으로 바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도 사용감에 있어서는 기존 제품이랑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정도로 동일하더라고요. 약간 매끈매끈한 오일 제형으로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일류 중에서 가장 끈적임이 덜하다고 생각이 돼요. 얘는 특이하게 스킨케어 첫 단계 또는 에센스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은데 보습이 유지되는 느낌 그리고 피부결이 개선되는 그런 이 바이오 오일의 효과가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스킨케어 첫 단계나 가벼운 토너로 피부결 정리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 확실히 보습감 오래가고 끈적임 없이 피부를 좀 매끈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얘는 하루 두 번 최소 3개월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꾸준히 쓰면 쓸수록 피부 컨디션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이 바이오 오일에서 나온 그 콕톡 젤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젤처럼 돼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거는 얼굴에 바르기보다는 팔꿈치나 발 뒤꿈치 이렇게 각질이 많이 올라오는 몸 부위에 콕 찍어서 바르기에 진짜 좋아요. 그것도 진짜 추천해요. 세 번째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캡슐 크림입니다. 이거는 보습력으로 진짜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죠. 눈에 보이는 보습 캡슐이 들어있고 캡슐이 체온에 부드럽게 메이팅되어서 피부 보습 장벽을 형성해주는 크림이에요. 퍼지지 않는 제형이라서 피부를 감싸듯이 흡수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100시간 보습 유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실제로 밤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까지도 건조함이 좀 덜할 정도로 보습이 되게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쓰면 쓸수록 피부 장벽이 좀 더 강화돼서 보습이 더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 들어요. 사용 후에 끈적임은 없지만 살짝 이제 크림을 바른 듯 매끈한 느낌은 조금 있고 아주 산뜻하고 가벼운 제형은 아니에요. 약간의 유분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유분까지 없는 진짜 건조한 피부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바를 수 있는 더마 보습 크림으로 향도 거의 무향에 가깝고 굉장히 제형 자체가
약간 순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한 번만 사용했을 때보다 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특히 피부 컨디션이 쉽게 지치지 않는 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얘는 할인 행사 정보도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올리브영 한정판 대용량 기획 세트를 29,900원에 판매한다고 해요. 이게 지금 대용량 기획 세트에 들어있는 170ml짜리 크림인데 기존 본품 80ml보다 2.1배 큰 170ml 대용량이 37% 할인된 가격으로 본품 가격인 28,000원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평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할인할 때 아예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인데요. 이거는 끈적이는 바디 로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강추하는 로션입니다. 퍼지지 않는 로션 제형인데 손으로 펴바르면 되게 수분감 있게 시원하게 펴발려요. 그리고 무향의 비건 제품이라서 제가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일리윤 로션은 아기들도 사용할 수 있는 로션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쓰면서 확실히 순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건조해가지고 막 가렵고 빨갛게 올라오는 피부나 아토피가 있는 피부에 발랐을 때에도 자극이 적고 편안해서 좋더라고요. 세라마이드 특유의 약간 매끈한 느낌이 좀 느껴지고 완전히 수분감만 있기보다는 피부를 살짝 코팅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끈적임은 적은데 보습감이 하루 종일 유지되어서 피부가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는 일리윤 할인 행사를 되게 많이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평소에 할인 안 할 때 사는 것보다 할인할 때를 노리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겨울 보습을 위한 올리브영 제품들 4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4가지 모두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사용했던 제품들이고 꾸준히 사용하고서 소개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도 혹시나 제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